구급차 하중으로 인해서 브레이크 밀림 현상이 더 심하다고 하는데 제동력을 위해서 2피스톤에서 4피스톤으로 변경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런 이제 뭐 휠의 넓이라든가 그 안에 공간을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웬만하면 다 가능합니다. 하는데 이제 아마 브레이크가 잘 들으려면 원래는 디스크 크기, 네. 그 다음에 캘리퍼, 그 다음에 부스터가 커야 돼요. 부스터 용량. 네. 부스터가 크면은 다른 거 안 달더라도 부스터만 키우더라도 지금보다 키우면 브레이크 잘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만약에 휠 바꾸고 디스크 바꾸고 이런 것보다 네. 아예 부스터 크기를 바꾸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적은 비용으로 제동력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부스터를 바꿔라. 네. 네. 지금보다 네. 이게 사이즈가 있어요. 원래 네. 이제 부스터 공략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거보다 큰 걸 바꾸는 거죠. 그러면 이 공간만 들어갈 수 네. 있다면 이거 하나만 바꾸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존에 뭐 디스크 바꾸고 뭐 캘리퍼 바꾸고 이거보다 네. 더 간단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마 비용 면에서도 네. 이게 더 저렴할 거라고 봅니다. 아,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네. 구급차는 4륜 구동이 가능하잖아요. 네. 네. 4륜 구동 시 핸들이 뻑뻑하게 잠기는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그 현상에서 그 고속 주행이 가능할까요? 사실 이제 2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바퀴가 두 개씩밖에 안 돌아가잖아요. 네. 근데 4륜은 네 바퀴가 굴러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데 코너를 꺾잖아요. 네. 그러면 코너 꺾기도 오른쪽과 왼쪽에 바퀴의 회전수 차이가 있어요. 근데 급하게 꺾게 되면 사실 무게가 있고 이렇게 굉장히 위험하죠. 네. 그래서 4륜 구동하는 코너 꺾을 때 주의할 필요 있어요. 네. 그렇다 보통 3에서 40km 정도에서는 좀 안전하지만 네. 60km 이상에서 핸들을 급하게 꺾잖아요. 네. 그럼 심하면 차가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륜 구동은 2륜과 달리 코너 꺾을 때 속도를 줄여서 저속으로 꺾는 게 더 유리하다. 만약에 그거를 급하게 꺾으면 두두둑 하는 면에서 뒤에서 아마 있겠고 아마 도로 면에 바퀴가 따라가지 못해서 변형되는 타이어 마모도 꽤나 있어요. 그래서 뭔가 불안한 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4륜 구동은 뭐 이렇게 빠졌을 때 흙에 빠졌을 때 탈출하고 구동력을 전달하는 부분에서 눈길이라든가 빗길에 유리한 부분도 있지만 단점은 코넛이에요. 코넛이 천천히 도는 건 상관없지만 급하게 돌면 회전 저항이 있으면서 뭔가의 그 불안한 느낌도 있고 심할 때는 차가 뒤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집차들이 뒤집어진 이유가 네. 코너에서 급하게 돌리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네. 저 차는 집차는 아니잖아요. 네. 집차 같은 경우는 무게가 한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그런 경우인데 저 차는 그래도 아무래도 우회도 있고 이제 앞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기존 차보다 집차만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아무래도 기존 차보다는 무게 중심이 좀 우측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코너 때는 좀 천천히 도는 게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